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표 목사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 로마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서운함도 있고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뜻하시고 뒤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82년 8월에 엄청나게 더운 날 그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밤에 아주 거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은 짧게 있다 가셨습니다. 한 뭐 7, 8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 목사님의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했는데 한 30몇 년 만에 또 우리 목사님이 사회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 허락하시네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쭉 생각해 보다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보내주신 실화를 소개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비련에 얽힌 일화입니다. 그래서 비련이 도대체 어떤 스토리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멜로디로 진행되는가 생각하고 제가 한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아주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조용필 씨의 전 매니저 최동규 씨가 과거 조용필 CD 4집 발매 시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일부라고 그래요. 조용필 씨가 4집 발매 후에 한창 바쁠 때 어느 시골의 요양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14살 먹은 지체 장애자인 소녀가 조용필의 사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노래 듣고 눈물 감성이면은 여학생들이 눈물 흘리는 것은 뭐 다반사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는 그런 전화였는데 그런데 그 눈물은 입원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동을 드러낸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8년 만에 그 장애인 소녀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흘린 눈물이다. 이어 병원장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병원으로 와서 소녀에게 이 비련을 불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안 되면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요청이라면은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조용필 씨가 카바레 산곡을 부르면은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대단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개런티가 굉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가 매니저로부터 그 얘기를 듣더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행사가 무려 4개나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시골의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는 소녀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련을 불렀을 때 소녀가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여자애를 안아주고 사인한 CD를 주고 차에 탔는데 소녀의 엄마는 돈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또 가격은 얼마나 보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필 씨는 대답하기를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성악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를 필요로 한 데에 가서 그런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기술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매체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중요한 모델은 이것이다 라고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사랑의 모델은 주로 말미암아 원수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중량의 희생이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희생은 사랑한 독생자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보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빛의 거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보이는 형상 보이는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수치고 비합니다. 우린 지식하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분의 낮아지심을 상세하게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치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용모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모를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뒷모습만 보도록 했습니다.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군중들 앞에서 말씀할 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낮은 곳으로 임재하시는 처절하게 인간이 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이 되시는데도 아주 미남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궁중의 왕자로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관의 아들로 오셨다면은 그처럼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골 산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주님이 찾아오셨다. 우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형상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볼품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표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세상 아니에요. 얼굴만 잘생기면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속은 어떨지언정 그것을 너무나도 밝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점이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많은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굉장히 미남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선택하여 오셨다. 얼마나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가장 미남 중에 미남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심을 통해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을 내미실 수가 있었고 참 이웃을 이웃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정말로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잘 간다는 건 뭐예요? 부잣집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결혼하게 되면 너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행복의 간극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손을 내밀어 한번 악수해 봅시다. 하면서 옆 사람만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내민 손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랑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신 사랑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문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이사야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것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우리의 실상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이사야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온통 상처투성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아주 온몸이 때로 막 가득 차버린 그리고 병들어서 제대로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 손을 내밀어 주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 죄로 더럽혀진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대상을 굉장히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어떤 성사학자는 이 사람은 창녀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연애 일곱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인을 누가 가까이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으로 가신 분이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조건 없이 쫓아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나와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군지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이후부터는 설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발동을 쳐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사랑, 즉 아페케 사랑을, 아카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씀,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사랑을 실행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용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선 피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 주님 보실 때 별다르지 않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는 정체성을 비로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제시한 대로 말세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무리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생명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만큼의 질량적인 사랑은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행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2절에도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를 찾아가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들고 전화도 하게 만들고 손을 잡고 위로를 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도 없을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믿음의 대상 되시고 소망의 대상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도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생명력이 가장 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가려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려주셨다라는 말씀은 덮어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우리는 분명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동체 이론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행할 때 잘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목마르게 소망하지만은 진정한 성도의 성공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솔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로마 한인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아픔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교회가 이 지상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짐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도 치열하게 다투고 사랑이 없는 관계로 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신문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다이렉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한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회는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사도 중에 제일 어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품에 누울 정도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밤이 지나면 체포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가 눈짓으로 응?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누군지 네가 좀 알아봐라 물어봐라 하고 눈짓으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예? 누군지 말씀하도록 응? 해달라고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노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때 왜 내가 좀 더 관심을 베풀어 줄 걸, 그때 내가 좀 더 양보할 걸, 그때 내가 덮어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좀 더 따스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주올 걸.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마디 칭찬한 것 때문에 위대한 미술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위대한 문필가가 된 사람도 있고 위대한 체육 특기생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좀 더 너그럽게 할 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소원을 내밀어 줄 거라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함으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를 통해서 이웃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는 목사님과 일치단계라 이 사랑을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계에서 어찌됐든지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학벌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인기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베풀어 주었던 신앙의 편린들 그것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보석들을 많이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